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영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마주하는 경계지역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 와디럼이라는 사막과 광야가 있습니다. 7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사막의 광야입니다. 저희들이 약 2시간에 걸쳐 집차여행을 했는데요. 겨울임에도 모래바람이 대단했습니다. 여름이면 5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저 와디람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불뱀의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구리뱀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사막의 광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하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절의 시작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그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좀 야곱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의 말로 하면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야곱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의 뜻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너를 창조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느니라 그렇게 부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바라고 부를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이스라엘 아라고 부르실 때는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부르실 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에리 프로미스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그 사람을 소유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잘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존재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의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깊이 사랑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내꺼야. 내꺼가 되게 됩니까? 예. 그 때에는 되는 것 같아도 내꺼가 안 됩니다. 부모로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내거다내 소유다.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소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잠깐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그것은 계속해서 소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문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떤 데 사용할까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스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종이 아니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보스 1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 말씀이 한 번이라 아니라.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세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야, 예수님께서 저와 염들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헬라시대 때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낳으면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을 오늘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므로 너를 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죽음으로 지불하고 너는 내 것으로 종으로 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건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 지위, 물질, 자녀, 심지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게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이때에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의 종이 되시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시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종이 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할때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부를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그 말씀 앞에 종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관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의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서 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종이 되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갈리바다에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홈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뉴스를 하나하나 보며 동선이 나오면 다 제가 체크해요. 저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경외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아 부르실 때 회개하여 주님의 종이 되시고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하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두렵지 않는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종이 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탈벤 샤하르 교수는 긍정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딴다고 했는데 땄어요? 아니요. 공부하다가 그만뒀어요. 살은 흥미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조종사 면허에 도전했습니까? 예.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일이 엉뚱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것이 진정 나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음악을 듣고 해변을 거니는 것, 이발하러 오는 손님과 대화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평범한 일상이 평강으로 나를 채워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평안이 넘치는 것, 그것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무엇입니까? 2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본문을 읽으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바다와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고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가 생각납니다 금신상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함께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아 부르실 때 회개하고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사명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급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야곱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하 두려워하지 않는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게 평강을 가흥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흥같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을 넘치게 하십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지위를 높게 하십니다. 평화를 넘치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져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내, 내가 주인된 인격과 삶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고백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저를 매순 붙들고 있습니다.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이때의 성령께서 내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러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느냐?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제가 주님의 종이 되지 못했다는 아픔이 제 인격을 내리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님의 종이 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선택의 결단을 합시다. 그때 소극적으로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주어지는 물과 불이 나를 침몰지 못하며 태울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강같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이 평강이 넘치고 물과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전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송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 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파사왕 고레스가 애굽과 구수와 스바를 정복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하게 된다는 역사적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믿읍시다. 이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사명의 길을 순종하면 주의 종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을 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생명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희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이 때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성령으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리 이사야서 6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한번더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종들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5절, 6절, 7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너희들을 전부 모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가까이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 흩어 있다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님이 주님의 종이 되는 바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하늘의 교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의 교회를 완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고바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제대로의 응답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한 사람 우리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은총을 주시고, 평강을 강같이 채워주시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성령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아 부르실 때 회개케 하옵소서.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맡기시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